자, 이렇게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됐던 김봉현 전 회장은 구속됐습니다만 아직 붙잡히지 않은 또 다른 김 회장들이 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모 회장 등인데 회사 돈을 빼돌려 속칭 깡통기업으로 만드는 기업 사냥꾼 수법이 판박이처럼 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인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돈을 ATM처럼 사용하며 80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리드. 실소유주인 김모 회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리드의 5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다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드 경영진은 공판 과정에서 회사 경영은 김 회장과 상의 후에 진행한다는 각서가 존재했고 충성 맹세 요구까지 들어본 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과 판박이었습니다. 수원 여객 횡령 사건처럼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임으로부터 2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유입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사는 필리핀 리조트 인수에서부터 서울 오피스텔 개발, 경기도 전원마을 등 사업을 벌였지만 대부분 투자금 회수 불능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 역시 자금 횡령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명의 김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